재활 부무지년은 불가 불지 아니. 여기 연자는 연세예요. 부모님의 연세는 불가 불지 아니. 알지 않을 수가 없으니. 일즉 이희요. 한편으로는 기뻐하고, 그러니까 나의 연세를 알면서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두려워해야 할지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100년을 산다고 할 때, 우리 부모님이 80세까지 사셨다면, 아, 참, 응? 다른 사람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기쁘고, 한편으로는. 그 한편으로는, 아이고, 이제 20년 뒤면은, 사람들이 100년 산다고 하는데, 20년 뒤면은 곧 돌아가실 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해서, 한편으로는 오래 사시니까 기뻐하고, 한편으로는 곧 이제 돌아가실 날이 다가오니까 슬퍼한다, 두려워한다, 그런 말이야. 지는 유 기억이 아니, 지라는 것은 기억한다는 뜻이니. 상지 부무지년 즉, 항상 부모의 연세를 기억을 하게 되면, 기희 기수하고 이미 그 연세, 그 수하심을 기뻐하고, 이렇게 오래 사셨구나. 기뻐하고, 우구 기쇠이 일지성이 자유풀릉이자라. 또, 그 쇠, 자꾸 이제 점차로 이제 노쇠하시잖아요? 노쇠하심을 걱정해서, 일지성의 일지성이라는 말은 나를 아끼는 정성이라는 뜻으로 효자가 부모를 섬길 때 휴성을 다할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하는 말이 애일지성이에요. 애일지성에 있어서 스스로 능히 마지 못할 자가 있음을 두려워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이고, 부모님 모실 날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 더욱더 잘 모셔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게 된다. 이거지. 그 기분은 부모님 연세를 기억하고, 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금년에 몇 세신데, 참, 그것까지 사신 것도, 건강하게 사신 것도 참 고마운 일이니까 기뻐할 부분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머지않아 노쇠하시는데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한단 말이지. 20장입니다. 재활 부모지년은 불가불지 아니 일적이요 일적이구니라. 지는 유 기억이 아니 상지 부모지년 즉 기희기수하고 우구기쇠이 어에일지성이 자유불능이자람.